첫 번째 브이로그 작업실 빼는 날입니다. 네, 글룩에서 정 들었던 작업실을 오늘 모두 다 뺐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기는 했어요. 글룩이 메이커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대표님이 제 활동을 좋게 봐주셔서 이제 응원차 제가 이제 여기 조그만 방에서 이 방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전재산 탕진을 하고 왔을 때라 정말 저한테는 한 푼도 뭔가 남아있지 않을 때 여기 공간에서 작업실을 써도 된다 해서 이 조그만 공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보니까 넓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여기다 이렇게 책상을 놓고 여기에서 메이커 탐구 생활을 처음 시작하기도 했고 3D 프린터를 여 안에서 하지는 않았어요. 공간이 너무 좁고 이제 여기는 창문은 없습니다. 방음은 굉장히 잘 돼서 녹음은 잘 됐지만 창문은 없어서 이 안에서 프린터를 하진 않았고 하지만 많은 영상들을 편집하고 시민 메이커 가이드북도 여기서 정말 많이 읽고 쓰고 많이 했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이죠. 그때는 여기 어른들 장난감 만들기라고 하는 수업, 글룩에서 이제 작년에 4번, 그리고 올해 해가지고 총 5기까지 수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메이커 페어 공유회 하는 것도 했었고, 이 공간에서 저도 무언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쉬워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제 여기 옆에가 205호가 여기가 좀 공간이 좀 특이하게 되긴 있었어요. 여기는 주로 회의실로 쓰던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나와서 3D 프린터 리뷰하는 영상을 가장 많이 찍은 공간이기도 하죠. 네. 회의실이었던 이 공간에서 그런 영상도 많이 만들었고, 여기 204호에서 제가 2년 넘게 이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올해 2월에 조금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이 공간으로 이사를 와서 그때 막 여기 공간 새로 왔을 때 글룩분들한테 이사 왔다고 그러면서 떡 돌리고 그랬는데. 네,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아마 초반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한것 중에 이제 작업실이 나오는 라이브 영상이 이제 여기서 저기에 이제 렉이 있고 3D 프린터가 있고 여기서 찍었던 영상이고요. 이 공간을 이제 1년도 채못 쓰지 못했죠. 10개월도 못쓴것 같아요, 지금. 이 공간을 10개월도 쓰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는 주홍쌤이 앉아서 주홍쌤과 함께 메이커 탐구 생활을 만들기도 했죠. 이제 저는 원래 여기 공간을 왔다가 여기는 창도 있고 되게 좋아요. 창문도 있고. 근데 이 창문이 있다 보니까 이제 녹음할 때 잡소리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조그만 옆방에 둥지를 틀어서 여기 또 저는 여기 올해는 이 공간에 가장 오래 있었죠. 네. 안녕 이라고 써놨네요. 제 글씨입니다. 올해 가장 그래도 감사한 점은 제가 이 공간을 가장 잘쓴한 해가 올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주로 저도 강의를 외부로 다니다 보니까 또는 이제 뭐 해외 메이커 페어 참여나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사실 공간에 붙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정말 영상 편집할 때가 아니면 붙어 있지 않았는데 올해는 제가 여기에 가장 많이 출근 아닌 출근을 해서 가장 많이 이 공간을 덕분에 잘 사용을 하고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고 생각을 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른들의 취미생활? 이 수업을 했던 교육장. 어른들의 취미 생활을 했던 이유도,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어린 친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어른분들도 3D 프린터나 모델링을 전문적인 게 아니라 그냥 재미 삼아서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분들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가볍게 교육을 하면서도 이제 3D 프린터와 컴퓨터가 다 1인 1대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다 만들고 직접 출력하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총 5기를 해서 한 기수당 8에서 10분씩 만나서 거의 이제 100분은 안 되구나. 한 50여 분 만났었는데 그때 만났던 분들한테 제가 오히려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재미난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서 저도 이제 그거를 만드는 영상을 은희에다가 틴커캐드에 굉장히 재미난 영상들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확실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모델링하는 방법이랑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렇게도 만드네 라는 이제 그런 깨달음 아닌 깨달음 아 이렇게도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근데 이제는 원래 올해 2월에 수업을 열면서 제가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서 올해 마지막 수업이에요 라고 해버렸는데 정말 마지막 수업이 돼버려서 찹찹합니다. 네. 아, 어른분들도 이런 수업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재미난 아이디어가 많아서. 아쉽게 됐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네. 그래서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입니다. 다 청소하고, 다 불 끄고, 다 이제, 그러고 나갑니다. 정도 많이 들었고, 덕분에 많이 활동도 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만들었던 공간이어서 약간 학교 졸업할 때랑은 조금은 다른 기분인 것 같아요. 약간 대학원은 조금 뛰쳐나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일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려고 하니까 뭔가 붙잡는 것 같은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네요. 글루기 이제 또 다른 곳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저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 생각이 많아서 작업실을 구할지 어떻게 할지 아직 고민 중이고요. 일단은 수업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열기 어렵죠. 네, 다들 건강하시고, 빨리 좋은 날 다시 만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첫 번째 브이로그가 이렇게 끝났네요.